사진만 트럭버스 코리아 제공한 애원 기자 상용차의 안전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용차 운전자들 대부분이 하루 종일 차량 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막스 버거 만트럭버스 코리아 사장 사진은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 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KADRI에서 열린 2016만 MAN 안전 사양 시승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트럭으로 인한 사고는 한 해에 2만 5천 건, 버스 사고는 1만 5천 건 가량 발생한다며 상용차의 안전 사양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주변의 도로 환경을 위해 만 트럭버스의 트랙터 프리미엄 이피션트 라인이 6대 카고 트럭 TGS 10x46x22대 덤프 트럭 TGS 허브 리덕션 TGX 이피션트 라인 2 싱글 리덕션 2대였다. 긴급 제동 시스템 EBA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만 트럭버스 코리아 제공 긴급 제동 시스템 EBA가 장착된 트랙터 차량을 타봤다. 시승은 동승석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능은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상황을 인지해 정차를 유도한다. 자동으로 차량이 주행하도록 오토 크루즈 기능을 설정한 차량이었다. 전문 드라이버가 오토 크루즈의 속도를 50km/h 설정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핸들에만 손을 올려놓고 가서 브레이크 페달에서는 발을 뗐다. 50km/h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이 들려왔다. 앞에 위치한 장애물을 차량이 감지한 것. 그래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던 차량은 장애물을 1m 가량 남겨놓고 멈췄다. 앞서 볼보, 벤츠 등의 승용차에서 경험해봤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제동이 보다 부드럽다. 만 트럭버스 코리아 관계자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장애물과의 거리 측정에서 제동이 이루어진다며 주행 조건에 따라 거리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1m에서 1.5m를 남겨놓고 엔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설명했다. 앞 차량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 차량의 라이에이터 그릴 앞쪽 레이더가 앞서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고 앞유리에 위치한 카메라가 앞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살펴 차 간의 거리를 조정했다. 60km/h의 앞차와 동일한 속도로 달리던 중 앞차가 40km/h로 감속했다. 앞차의 속도가 줄어들자 브레이크 보조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 스스로 속도를 40km/h까지 낮췄다. 단, 차량의 속도가 25km/h 미만으로 내려가자 ACC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됐다. 만 트럭버스 관계자는 이 같은 안전 사양들은 타 브랜드에서는 럭셔리 고사양 차량에만 적용하지만 만 트럭버스는 저가 제품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최근 부산 모터쇼를 통해 출시한 TGM 중형 카고에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만 트럭버스는 TGM 모델 중형 카고 시장은 현대, 기아 자동차, 타카데오 상용차 등 국내 브랜드가 90%상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 타 브랜드에 비해 만 트럭 중형 카고의 가격이 10%량 더 비싸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안전 사양 덕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고장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어 차량의 유지 비용은 더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원 한경.com 기자 ANHW@ 한경.